먼저 오늘 이 좌담에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 선생은 물론 에너지가 넘치시지만은 그래도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하고 계신데 이렇게 일부러 우리 좌담에 참교 좌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산 박맹수 선생은 원불교 교무로서 법명이 윤철이고 학산이 법호시죠. 예, 법호. 그렇습니다. 근데 원불교 교무에다가 수의단원에다가 지금 또 총장직까지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배에서 이런 좌담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도올 김영욱 선생님께서 동경대전 두 권짜리를 내셨죠. 그야말로 대작을 내셨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가 동학을 재인식하는 건 물론이고 동학이 대결했던 사상적인 유산이라든가 그 시대 상황 그런 것도 좀 논의해보고 이어서 이제 오늘의 상황까지 내려와서 폭넓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좌담의 제목을 일단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도 인사겸 해가지고 간단히 뭐 소회랄까 또는 이 좌담에 기대하시는 바를 그냥 짤막하게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경대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배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1955년생인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창작과 비평, 또 창비 신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상 형성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대학원에 83년에 진학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도올 선생이 쓰신 그 하버드 유학 마치시고 오셔서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읽었던 충격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세세생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적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시는 그두 분을 모시고 이 말석에 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과분한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이제 그 궁금하고 여쭙고 싶었던 내용을 좀 많이 여쭈어서 우리 후학들에게 큰 뭔가 지침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두분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우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 역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지만은 오늘 사실 이 자리만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자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본질적 진화를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는 서로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뭔가 그 의사소통을 하고 아주 깊은 문제를 진지하게 그 대중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사실 물론 많이 있어 왔겠지만 특히 백 선생님은 뭐 많은 이런 사회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러셨겠지만은 오늘 같은 자리는 좀 특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도울은 정통적인 학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정통 학계에서 상당히 그 배척하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어떤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정말 그 눈물이 겨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감격이고 이런 감격을 통해서 이 창비를 읽는 많은 젊은 문학도
사상학도들에게 어떠한 참신한 그 인스피레이션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께 그 말씀 드리면 사실이에요. 도울 선생은 추종자도 많고 독자도 많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주류 학자로 자칭하는 분들, 그분들은 거의 일부러 담을 썼다시피 이렇게 담벼락을 잡고 있는데, 참기도 뭐 그 힘이 큰 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하면은 조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가 한 가지 미리 예고를 한 거는 이게 판매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도울TV의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뭐 그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상대에 나오심으로써 판매고가 별로 안 올라간다는 것은 개의치 않으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기대는 마시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책에 사실은 이 책의 서언을 읽어보면은 저는 진짜 그 소설을 읽은 것처럼 재밌었어요. 그래서 동경대전을 그 초판본을 입수해서 그 비정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고 하여간 이런 쭉 그 경위가 정말 소설을 읽듯이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이미 서원에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또 여기저기 방송 강연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하니까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없고요. 그래도 이 책을 쓰시기까지 그 긴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는 내 소감은 어떤 건가? 그런 말씀 좀 간략히. 네, 뭐 저같이 그 고전학에 그 정통적인 수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특히 동경대학의 중국철학과라는 데가 아주 엄밀한 이 훈고학적인 그런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초판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중국 고전의 모든 책들이 송판본 이상을 올라가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이제 최근에는 무덤에서 많이 나와서 아주 한대라든가 그 이전에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하여튼 그 판본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를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동경대학에서 가장 그 치밀하게 가르치는 분야였는데, 이 동경대전을 공부하려고 보니까는 동경대전의 초판본, 최초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기록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 책은 실상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2009년에나 발견이 되는데, 제가 평생 모셔왔던 표영선 선생님과 제가 항상 그 초판본이 좀 보고 싶다, 인재판 경진판 초판본을 좀 보고 싶다 그러다가 그냥 그 못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래도 후학이 돼서 그것이 입수된 그 초판본을 봤을 때 그 감동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뭐 눈물이 나오고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게 나타나냐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 초판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동경대전에 여태까지 이런 걸 하나 딱 보면은 철학 그 내용의 해석은 둘째치고 이 하드웨어적인 사실들,
근데 여태까지 전부가 이게 목판돈이라 그랬는데 목판이라는 거는 목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창호지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그걸 파내는 볼록하게 파내는 건데 그 목판이라는 거는 정말 만들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보통 목판은 목판 인쇄 자체가 예전 팔만대장경처럼 하려면 한 3년 걸리는 건데 결국 알고 보니까는 이 동경대전은 거의가 다 목판본이 아니라 목활자본이었다. 네. 아. 근데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판본이라는 건 그걸 찍을 때부터 엄청난 그 완전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목활자는 수시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 번 박은 다음에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판만 가지고 계속 해판을 하면서 새로 만들고 그러고 이게 불과 찍었다고 그러면 100부밖에 안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그 목활자본과 목판본의 그 차이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텍스트의 구성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세심한 고찰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선생님한테도 탐정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스릴감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근데 뭐 박 선생님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만은 그런 아주 단순한 사실조차도 여태까지 그걸 목판본이라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은 네. 아직도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건 과학이거든요. 이게 나는 이 과거 그 인쇄사 우리나라 인쇄사의 전문가들의 거의 총망라에서 제가 고증을 했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바꾸려고 안 하고 있다는 게 아 물론 다 바꿔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예. 도울 선생님께서 저 동경대전 앞에 썸 쓰시면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집필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계시고 그러면 나를 잘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의견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가 한 30년 정도 동학 연구해온 것을 다 깨주셨습니다. 사실은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셨지만은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 후학으로서 저는 한 서너 가지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앞으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동학사상이나 한국학 연구는 이 도월 선생님의 동경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엄청나고 학문적으로 큰 사건이다. 저는 일대 사건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 증거를 하나 들면은 이제 판본학의 어떤 그 전범, 뭐 모범 이게 정말 인문학을 하는 동학을 하는 한국학을 하는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그걸 두 권의 역작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뭐 저 문헌 비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사료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후학들이 모두 도울 선생님의 동경대전을 따를 거라고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스스로 잘 밝히시질 않으시니까. 근데 쭉 이제 그 대학원 때부터 도울 선생님 책 나오면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은 뭐 나오자마자 사서 읽고 그랬죠. 최근에는 조금 일하느라고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만 선생님의 동학 연구는 반세기 이상에 걸치죠. 예, 이미 고려대 재학 시절부터 박종홍, 최동희, 신일철 이런 1세대 동학 연구하신 선생님들의 세례를 받으셔서 이미 학부 시절부터 문제의식을 가지셔가지고 두 번째는 하여튼 평생 거의 뭐 50년 반세기에 걸친 어떤 화두를 놓지 않고 이번에 집대성한 그러니까 도울 선생 개인에 있어서도 이건 대단한 학문적 성취고 우리 한국사의 전체의 커다란 성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끝으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전공은 이제 근대 한국 사상사 동학에서
증산교, 원불교, 또 이제 그 사이에 민중운동 이런 부분들 연구해 왔는데, 이른바 동학.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조선학이고 국학이고 한국학인데, 이 그동안에 일색 이상의 동학, 조선학, 한국학, 국학을 하려고 했던 우리의 선배들, 또 그 문제의식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진보시키려고 했던 수백만의 선배들이 사실은 피를 흘리고 희생됐죠. 지하에 그분들의 영령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동경대전 이번에 나옴으로써 정말 조선학을 하려고 했고 조선을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피 흘리고 돌아가신 수백만 영령들에 대한 참된 제대로 된 진홍곡을 이번에 울려주셨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멋있는 말씀이네요. 저는 도울선생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못 됩니다. 왜냐면 한동안은요, 내가 너무 이분에 무식하기 때문에 도울선생 책 읽는 것 자체가 뭐 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멀리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내가 평생을 이러고 살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도울 TV도 또 열심히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내가 나의 짧은 지식의 범위 안에서도 또 이 동경대전은 도울의 저서 중에서 특별한 것 같아요. 예. 가령 판본학이가 났습니다만, 이 판본학이라는 건 비단 한국학이나 동양학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영문학에서도 판문학의 전통이 굉장히 탄탄한데, 저는 이제 뭐 영문학 하면서 판문학 안 했어요. 뭐 그 영국 도서관 다니면서 아카이브 들치고 이런 일은 제가 일체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참 중요하다는 인식은 일찍부터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이 해놓은 판문 연구들은 열심히 읽는데, 우리나라에는 참 그런 게 드물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 전에 도울 선생님 다른 책 읽으면 거기도 판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번처럼 선행 연구를 쫙 일별하면서 그야말로 실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린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새로운 작업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책 뭐 내용은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하겠지만 더 말할 바가 없는데, 판본학 연구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그렇죠. 너무너무 재미가 났고요. 그런데 사실은 판문학이라는 게 탐정서를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재밌는 분야고, 또 하나는 비평적인 안목이 없는 문헌학자들은 사실 판문학도 제대로 못한다고 봐요. 그때 감정할 때 옳은 감정이 나기 어렵거든요.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저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1권, 이 책의 동경대전 제1권은 대선생주 문집이라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제2권은 동경대전인데, 그 대선생주 문집도 이게 판본적인 문제가 너무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생주 문집이라는 게 현재 동원기서라고 하는 동학의 역사를 말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서 인쇄되지 않은 채 필사본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원기서의 권위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동원기서가 바로 이 대선생주 문집이라는, 이건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문헌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도, 이 대선생주 문집이 도원기서보다 더 오리지널한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도원기서가 결국 대선생주 문집을 전반부는 다 베낀 거라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도원기서의 권위만을 주장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그 판본의 문제도 그런 거가, 예, 도원기서와 대선생주 문집 관계에서도 걸리고, 그러면서 대선생주 문집이 그 후대에 만들어진 도원기서보다는 훨씬 더 리얼한 인간 수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선생주 문집에 나타난
최수훈의 최선의 인간의 모습을 일본에다가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알기 전에 그 인간을 알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맹자의 만장하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독기서 부지기 그 사람을 모르는 데서야 가호 그게 될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실은 동경대전을 읽으려면은 수훈이라는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인간에 대한 것도 정확한 텍스트를 통해서 알려줘야겠다. 이 작전이 이 지금 요번에 동경대전의 이 전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하나의 스트럭처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대선생주 문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번역 주석을 다 이제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이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대여섯 분이 이미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최초로 오신 분이 이제 이번에 막 엄청나게 비판한 김상기 선생님이 먼저 60년대에 하셨고 그 뒤에 이제 국사편찬위원장 하셨던 이현종 선생님이 또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조동일 선생님이 좀 하셨고 그 뒤에 이제 표영삼 선생님 거기에 이제 말석의 박맹수 윤석산 이런 기존의 연구를 이번 대선생주 문집 주석본을 내면서 개벽을 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개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 찬성 지지 뭐 공감을 떠나 가지고 굉장한 논쟁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선생주 문집의 주석 번역이야말로 동학의 개벽을 1차 이뤄내 주셨다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 무엇보다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정의 없이 내 상식에 따라서 그냥 한 거죠. 네. 아니 근데 그전에도 그냥 노자 그러면은 판본 얘기도 하시고 네. 뭐 왕필본이라든가 네. 우리나라의 그 초원 이충기라는 네. 초원 담로 같은 책을 이렇게 칭찬하시지만은 그런 그 옛날 분들은 칭찬하고 근래와 가지고 가짜는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이건 개소리다 넘어가시는데 이번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 그 한 게 참 정성이 담긴 예, 더 담긴 네, 네, 그런 네. 책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듣기로는 우리 학산님께서는 그동안에 동학이나 이쪽을 연구한 후학들을 데리고 예, 젊은이들을 예, 데리고 예, 예. 세미나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나오자마자 저 동경대전 강독 모임을 구성을 해서 4월 좀 중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잡듯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는 네. 도월이 확 뒤집어가지고 개벽해버린 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아주 뭐 저 극과 극이죠. 천양지차입니다. 뭐 열렬하게 그냥 이거야말로 이제 전범을 보여주셨다 이런 견해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반응이고요. 좀 이제 까탈로운 연구자들은 좀 더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미 그 부분도 읽고 말미에서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뒤에 오는 세대들을 학문적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인상은 거시적인 관점, 큰 틀의 하나의 그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 부분은 뭐 전면적인 공감이고요. 세부적인 데는 조금 논란이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고 이제 우선 도월 선생님 입장과 저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대동소입니다. 대동소이. 그러니까 90%는 선생님 의견에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한 10% 정도는 좀 이유가 있는 건데요. 하나만 이제 말씀을 예를 들어보면 이제 논쟁을 하기 위한 좀 토론을 위한 지금 경진판이 1880년판 인재판인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간기가 없습니다. 간행 연도나 장소가. 근데 이제 개미 83년 중춘판 1883년 이제 음력 2월에 나온 건 명확한 간기가 있어서 이제 저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좀 신빙성을 둔다면 간기가 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강조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견이 있고요. 그 개미 중춘판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일제시대 내내 천도교의 핵심 그 텍스트로 그렇죠. 개미 중춘판이 이렇게 다루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선생님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개미 중춘판이 그렇게 널리 보급되고 있는 동안에 네. 경진판은 일실된 상태가 아니었나요? 숨어 있었죠. 네. 네. 숨어 있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죠. 널리 보급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저 말씀에 중요한 거는 1880년 판이 이제 초판본이고 1883년에 목천에서 간행이 됐는데 그 뒤로 이것은 백부만 찍고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사라진 편이고 이 목천판은 그리고 목천이 그 후로 그 모든 경전 간행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목천판이 사람들에게는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목천판의 내용이 경진판에 비해서 많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체제를 갖췄고. 그러니까 아까 간기가 여기 없는 이유는 초판본의 1880년계 간기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걸 독립된 하나의 경전으로 간행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것은 원래 이분의 문집의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어떤 면에서는 이 행장에 아주 큰 행장이겠지만 행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선생주 문집이었고 근데 그거는 여기다 도저히 같이 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통 문집으로 치면은 동경대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것은 문집의 잡저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몇 개의 논문을 모은 겁니다. 아, 거기다 조금 시 보태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를 그렇게 충실한 어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목전에서 할 적에는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고 과거 읽어서 동경대전은 우리가 픽스하자 그래서 더 내용도 첨가하고 그랬는데 그 첨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죠. 그걸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경진판으로 있었던 부분과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경진판이 더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치되는 텍스트 그 자체에 엄밀하게 다 대조를 해봤는데 경진판의 그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고 엄밀합니다. 그게 사실은 요즘은 이제 또 인쇄 방법이 또 달라졌습니다만은 활판 인쇄를 할 때요. 납으로 어떤 주자한 거를 조판을 하잖아요. 조판을 해가지고 그 경우에도 끝나고 나면 해판합니다만은 해판하기 전에 지형이라는 걸 떠놓거든요. 예, 지형이라는 걸 일단 떠놓으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데 재판이 나오면은 초판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낫지 저거 후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형대로 일단 초판대로 찍어놓고 거기서 이제 미스테이크 잡아내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목활자본은 그러니까 경진판은 수은 선생 원고를 보고 조판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새로 조판하다 보면은 새로운 미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도울 선생 말씀이 저는 뭐 그 아니 이 저 서양의 소설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지 더 제 2세 3세가 더 완벽할 수는 있어도 그 원래의 이 작가가 썼을 때 모습을 알기 위해서 이 초판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지널리티로서. 네. 그리고 재판 3판이 완벽하다는 것도 저자가 살아서 손질하는 거하고 그냥 편집자가 하는 거하고 하는 것도 다르죠. 아, 이 얘기를 또 뭐 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등병대전에 또 큰, 한 대목을 형성하는 게,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쓰신 조선사상사 대관이라는, 그 아주, 그 굉장한 논문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또 다른 주제를 다루다 보면은 건드리게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 키워드는 거기 플레타르키아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플레타르키아와 민주주의 문제, 이런 건 아마 우리가 오늘 끝까지 좀 추구하고 마지막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도울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히라보를 가져오셔가지고 플레타르키아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셨나? 그 우선 좀 사람들한테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말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도 그런 작전을 많이 폈지만은, 이 플레타르키아는 플레토스라는 다중이죠, 다중. 근데 여기 키아라는 거는 데모크라티아라는 크라티아라는 것 자체가 다스린다는 건데, 사실은 데모스가 민이 다스린다는 거는 거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소수가 다스리는데 민의 뜻을 반영하고 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한다. 그래서 했는데, 원래 히라보에서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이 욕하느라고 한 거죠. 일종의 우중이 다스리는. 네, 우중이. 우중이. 그러니까 그게 직접 민주주의 히라보의 그 소수, 아주 작은 여기서 그 폴리스의 특성에서 생긴 직접 민주주의. 여기 인류 역사상 사실 직접 민주주의는 없거든요. 아직도 다 간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동양 사상을 다들 뭐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말 때문에 우선 깔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민주주의 전 단계의 왕정 구조의 정치 형태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인류가 민주주의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엉터리 말이다. 아, 저는 그 당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버트 다지라든가 이런 사람이 미국의 정치학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국의 헌법이 과연 민주적이냐, 이걸 제시를 했고, 오늘날도 최근에 그 선거인단 문제로 아주 추태가 벌어지고 그랬지만은, 전혀 그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미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이 없이 만든 아주 편협한 문헌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 우리 동양 사상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그 민주를 가야죠.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교학의 대가인 에드워드 꼰째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나쁜 신이 돼 있다. 예? 민주라는 말 자체가 명언종자의 집착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냥, 저 예수쟁이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팍 죽듯이, 민주 그려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민주라는 언어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도 서양보다도 더 그 지고한 이념으로 말한다면은 그 민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실현은 못했을지라도, 서구에 비해서 뭐 우리가 의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미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동양에 있는 어떤 모든 정치 형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겠다. 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플레타르키아라는 말을 만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취지나 그 생각에는 공감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 맞고요. 근데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 비전도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민주주의는 안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지배할까봐
상권 분립도 철저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 간접 선거하고, 상원, 하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분립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 수 없게 설계를 잘 했고, 그 한동안은 잘 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그렇다고 옛날식의 그런 정말 책임 있는 엘리트들이 하는 과도 정치도 아니고 돈 위주로 돌아가는 그렇죠. 과도 정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하고 다른 건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 안 됐다 하는 점에서는 뭐 동감인데 플레타르키아라 그러면 아까 민본 사상 말씀하셨는데. 그 뜻도 결국은 다중 아르케아라는 그 이제 원리 아니에요. 다중 원리라는 거니까 민본 원리라고 번역해도 그건 그렇죠. 그 말 같은데 다만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걸 실현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부족했고 또 상하 질서가 엄격한 가운데 민본 사상이라 그러면은 이건 민주가 아니라 군주나 정부가 백성이라는 양떼를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주는 그런 체제였는데 저는 이제 그걸 확 뒤집어 놓은 게 동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본 굳이 뭐 플레타르키아라고는 말을 안 쓰더라도 우리 동양에 원래 민본 원리가 굉장히 철저한다는 거죠. 예, 유교 국가라는 게 적어도 이념상으로는 민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백성들 막 수탈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민본주의였고, 동학에 와서 비로소 수평적인 민본주의로 바뀌었다. 그렇게만 말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도 그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요새는 플레타르키아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2004년에 도올신득 동경대전에서 우선 그 말씀 쓰셨잖아요. 후학의 입장에서 그 글을 읽고 느꼈던 그 소감이랄까요? 감상은? 동학을 제대로 조명하려면 용어의 이제 정합성이나 이런 건 떠나가지고 민본 원리 또 민본성이라는 이 관점으로 동학의 어떤 핵심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것만큼은 뭐 독보적인 어떤 견해셨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쭉 이번에 다시 또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맹자의 사상에서 찾으시잖아요. 그 민본의 어떤 뿌리를 그리고 우리 조선으로 건너오면 이제 정도전에 조선 경국전 속에서 정보의 편에서 또 찾으시고 결국 이제 동학으로 이어져 와서 봤을 때 뭐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미 쓰셨더라고요. 동학은 땅적인 것이라는 거죠. 조금 공부해 보면 그 바로 실감이 오는데 역시 동학의 어떤 핵심 그 본질을 드러내려면은 민본성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플레타르키아를 쓰셔가지고 그 조선 사상사였던 민본의 어떤 역사 전통 그것이 결국 동학으로 이렇게 개화하고 꽃피어난다라고 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본 사상은 도울도 얘기하셨지만 단군 그 신시에서 홍익 인간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넓게 널리 이롭게 한다. 그게 민본 사상인데. 그거를 그냥 플레타르키아로만 전부 이렇게 포괄해 버리면은 동학에서는 그게 이제 평등 사상하고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신분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백성들을 잘 봐준다는 거고 사실 뭐 다산이나 실학자들도 그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동학에 와서는 이제 그런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를 요즘 또 수평주의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신이 된다면 없지 않은데 그런 식의 수평주의는 아니지만 과거의 수직적인 플레타르키아에서 수평적인 플레타르키아로의 일대 전환을 일으킨 게 동학이 아닌가 그런 취지였고 민주주의 문제는
이미 정말 민주주의가 신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의미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그 개념을 발전시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뭐 프레타르키란 말은 포게니트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한 우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걸 새롭게 규정해 나가야지. 그래서 기존에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면에서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제도에서 뽑힌 대통령도 세종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종은 철저히 민본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언어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모든 지식인들이 그 지식인들의 모든 언어 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사건인데 그런 거대한 도전을 왕이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이게 오늘날에 어떤 정치인도 그런 발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의 민본 전통이라는 거를 깔봐 그러니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